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미리 분갈이해 놓은 홍민을 들고 나왔어요. 홍민이라서, 이름도 홍민이라서 빨간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답니다. 화분 예쁘죠? 이 홍민은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홍민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홍민치고는 빨갛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은 이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분홍색 빛으로 물이 들기는 하는데, 홍민이라고 진 이유는 꽃이, 빨간 꽃을 피더라고요. 제가 찾아봐서 꽃이 있으면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이제 이거 분갈이를 해놓고 물을 준 후, 여기 위에 복투를 안 해줬어요. 복투를 지금 좀 해주고 나서 키우는 방법과 여러 가지 홍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에케베리아 속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요거는 파키피덤 속이더라고요. 네, 요거 제가 이렇게 돌받침을 해놨는데, 요거 다시 해주겠습니다. 다육이불로 복투를 깔아주는 거고요. 분갈이는 제가 이렇게 깔만 깔고 흙 덮은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분갈이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 요거 자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덮이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덮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마사토를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요 다육이불을 주로 많이 씁니다. 다육이불이 좀 비싸긴 하지만 요게 이제 물음병 예방도 되고, 다육이불하고 저는 펄라이트를 좀 많이 써줘요. 배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토 넣어주고 펄라이트 넣어주고, 그 외에 좀 영양이 가는 흙, 산야초라든지 그런 거좀 영양이 가는 그런 거를 좀 섞어줘요. 제가 이제 계란 껍질 가른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영양이 가게끔 흙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네, 옆에 여기 돌받침 좀 해주고요. 이게 조금 쓰러지는 듯하니까. 그리고 과일꽂이도 좀 꽂아줍니다. 수영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뒤에 저는 요거를 잎을 좀몇개 땄어요. 잎딴거 보여드릴게요. 잎을 따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놔서, 요게 잎꽂이가 참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잎꽂이를 해서 이제 요 옆에다 심던지 다른 곳에 옮겨 심어줄 겁니다. 이게 이제 홍민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잎꽂이는 약간 이렇게 꽂아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올려놔도 요 아이들이, 홍민은 특히 잎꽂이가 참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잎꽂이를 해서 좀더 번식을 해서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홍민은 이렇게 잎꽂이라든가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자구 있잖아요. 요런 거를 떼어서 자구꽂이를 한다든가 해서 번식을 하고요. 홍민의 학명은 파키피덤 오비페름 모모비진이에요. 원산지는 멕시코이고, 생긴 거는 좀 이렇게 약간 에케베리아식으로 장미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거는 파키피덤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한 백분이 있어요. 연한 백분이 있고, 가장자리로부터 이렇게 분홍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저도 홍민이라 그래서 홍민이면은 굉장히 색깔이 빨갈 줄 알았는데 빨갛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는 요거는 꽃이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민이라고 지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요 목대는 좀 끈적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약간 분홍빛이 많이 물들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또 햇볕에 달달 구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줄여주면서 햇볕에 달달 구우면은 더 색깔이 진하게 물이 분홍빛으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요게 이제 또 이렇게 길쭉한 얼굴들이 동글동글해져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입장이 좀 쪼글쪼글해지고, 요 흙이 다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햇볕에 달달 구워주면 동글동글한 미인이 됩니다. 홍민. 지금 아직은 좀 길쭉이 미인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미인 아닌가요? 길쭉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미인들은 동글동글 통통한 아이들을 미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통통하게 키우는 게 좋겠죠? 통통하게 키우려면 물 줄여주시고 이걸 햇볕에 달달 구우면 통통해집니다. 그리고 햇빛을 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거 비춰주면은 아주 예쁜 색감을 띠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동구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육 온도는 5도에서 한 30도 정도 되고요. 그 정도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특별히 조금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가 있고 입꼬지가 잘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입꼬지가 좀잘안 되는 아이 중에 대표적인 게 라우라고 방울복랑이죠. 그런데 요거나 저번에 제가 입꼬지했던 석연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미인유, 팔리나 이런 것들이 입꼬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미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쁜 흑미인을 예쁘게 동구리로 동글동글하게 키워서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입꼬지도 해가지고 예쁘게 입꼬지가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흑미인 너무 예쁘죠? 예쁜 흑미인을 바라보면서 한번 다시 좀 찍어보겠습니다. 흑미인만의 단독 사진 찍어봅니다. 예쁘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고요. 흥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